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8일 경신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금이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왔네요. 이 경신이라는 글자가 오늘 주인공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경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워낙 센 글자라서 연에 오던, 월에 오던, 일에 오던, 아니면 시간이 오던, 어느 자리에 와도 셉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경금이죠. 네, 경금인데 오늘이 하필이면 경자일도 아니라 경신일이라서 굉장히 제가 좀 세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지금 보시면 경금 옆에 정화가 바짝 붙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기토도 붙어 있고. 왜 기해년이냐? 이 기둥에 대해서 또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자년 운세는 이미 조금씩 들어와 있고요. 네, 자월에는 하늘이 열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이 추월이에요. 추월에는 땅이 열리고요. 현재 저희는 여기 있죠. 그리고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열리는 것은 바로 임목, 인월이 되어야 되고, 경자년 띠는 이때 바뀝니다. 이 인월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지금 이번 달 태어나는 아이들의 띠는 돼지띠예요. 네, 입춘이 지나야만 경자년 쥐띠로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정화잖아요. 관성이죠. 정관. 그리고 기토는 뭡니까? 바로 인성이죠. 정인. 그리고 해수는 뭡니까? 이건 수잖아요. 식상의 자리에 있죠.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축월이죠. 정인이라고 적고 신일이죠. 비견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이제 환경을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경금은 가을 글자인 신유, 술대, 걸록지, 제왕지, 쇠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록지가 되는 거죠. 이 해수는 해, 자, 축, 겨울 글자예요. 겨울에 이제 가치가 떨어지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유, 술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걸록지부터 시작돼서 힘이 왕성한 것이고, 그리고 해년이니까 병들고, 그래서 병,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서 자, 그리고 이제 축월에 임묘가 됩니다. 또 임묘지가 또 지금 보이죠? 어차피 이번 달에 임묘지니까 경금도 임묘가 되고 다 임묘가 되죠. 오늘 묘하죠, 여러분. 기토, 정화, 경금. 다 여기 축에서 임묘가 되죠. 몰입이 되죠, 이렇게. 야, 이렇게 또 글자가 모이기도 또 쉽지 않은데, 신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에너지를 또 보기 위해서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임수가 일단 기해년 거의 끝이라서 작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임수는 이제 빛을 덮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정축월이에요. 축월은 해자축의 마지막 글자이기도 하고요. 자수부터 들어온 처음 글자로부터 두 번째 해당하는 글자이기도 하죠. 냉장고 글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지금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계수와 신금과 기토의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9일, 3일, 18일 총 30일입니다. 그런데 계수 끝났고요. 신금도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기토가 남았습니다. 이거 기토라고 적은 거고요. 이제 기토가 시작이 돼요. 끝났어요, 이제. 계수와 신금이 끝났어요. 그래서 기토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금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기토는 인성이 되죠. 이렇게 새로운 또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시부터 해시까지 또 시간은 흘러가니까
어떤 에너지인지 한번 또 보죠. 임묘가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글자들 다 여기서 임묘가 되는 흐름이죠. 기해년 따라 보고 정축을 따라 보고 경신일 따라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24시간 동안 그리고 시간은 착착착착 흘러가니까 수에서 목으로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또 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요, 에너지들은. 오늘 하루 바짝 경신이라고 하는 칼이 번쩍 나오긴 했는데, 힘이 있는 칼은 못 되죠. 힘이 막 장시간, 장기간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신이라고 하는 이 하루 자체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어있죠. 얼어있고, 춥고, 토요일은 우울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날씨도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얼어 있어요. 얼어 있고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임묘지에서 이제 걸럭지로 건너와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가 참 절실하네요. 햇볕이 절실하고 너무 얼어 있지 않도록 병화 태양이 좀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어 있고 센티멘탈해질 수 있고 사람들과 이 경금이 부딪히는 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쓴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립. 또 인터넷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늘 키보드 워리어 될수 있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괜한 댓글에 욱하지 마세요. 오늘은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 이압하고 수리수리 마술이 외치세요. 보살이 되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게 다 시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시비로 들리고 시비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려를 해주시고, 참을 인, 참으십시오. 지나가는 겁니다. 참으십시오. 오늘 전체가 다 그래요. 오늘 전체가 다 그렇고, 욱해서 올라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분들. 스타트 할게요. 예, 갑목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절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크게 정리가 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인연 정리. 시절 인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문제는 갑목분들이 오늘 겪게 될 부분이 본인이 정리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정리를 당해서 카카오톡도 읽음 표시 숫자 있잖아요. 그거 안 사라진다거나 차단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잘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커팅을 당하고. 어차피 나와 오래 갈수 없는 인연이다. 미련 없이 그냥 보내주시고요. 너무 막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서로 그냥 인연이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연이 정리가 되는 날.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오늘 뭐라고요? 무기력해집니다. 자식이라든가 또 남편, 여자분들은 이제 자식에 해당이 되고요. 아, 남자분들도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관성이니까 남자분들은 자식에 해당이 되고 여자분들은 정확하게 남편에 해당이 되겠는데 어쨌든 가족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의견 충돌, 그러니까 말다툼이 좀 있게 될것 같은데.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냥 대화 안 하시는 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을목분들이 오늘 겪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 놓이게 되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 그죠? 이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수 있어요.
또 혹은 이제 이런 가족들을 간호를 하게 되시거나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정화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지금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연애운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솔로분들은, 싱글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 정화분들은 좀 돈을 많이 쓸수 있는 날이거든요. 과하게 쓸수 있어요. 쇼핑을 하시면서 펑펑 그냥 사용하시게 될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거막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 잔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클릭클릭해서 그냥 막 결제하시고 택배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모터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 놓이게 되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수 있어요. 결혼해서 지금 아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나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에 이런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 나는 혼자야. 내가 기댈 곳은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외로움을 굉장히 실감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 좀 슬프네요. 무토분들도 힘내시고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녀 통틀어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재능을 홍보할 만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국 인터뷰에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어떤 홍보 행사장에 나가시게 될 일도 있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그런 글이라든가 홍보 멘트, 홍보물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다거나 어떤 공모전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거나 박람회에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룩제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모임을 나가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경금부터 오늘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대리운이 들어왔네요. 의견 충돌.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요. 이제 이거를 너무 세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너무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이 대립이 좀 심각하게 아예 안 보는 사이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 대립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좋게 좋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수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생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하고요. 또할 일이 굉장히 끊이지를 않아서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임수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마지막이죠. 계수입니다.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환경적으로 약속이 깨질 수 있어요. 어떤 상대방과 약속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동하던 중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미리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화가 날수 있겠죠. 나는 시간과 미리 모든 공을 들여서 좀 이동하고 있는데 사전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주변의 말과 행동들이 계수분들 특히 시비로 들릴 수 있고 시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버럭버럭 할수 있거든요. 계수분들 워낙 영리하시고 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참는 분들이세요. 예,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오늘 그냥 참으세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왜냐면 부딪히는 쇳소리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참는 자가 이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조용하게 그냥 오늘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 대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지금 단어로 언급드렸는데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특히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래야 잘 넘어갈 수 있고 큰 것도 작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명심하시고요.
네, 오늘 운세도 도움이 작게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날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